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기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 완성시켰을 때 아무도 막지 못하는 아오신 밸류 덱을 알려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아오신 덱은 5코스트짜리가 많기 때문에 9렙을 안정적으로 돈 여유 있게 갈수 있을 때 진행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9렙 스쿼드입니다. 오른 사일러스, 야소, 룰루, 조이, 아오신, 바드, 나미로 채워주시고요. 여기서 다른 5코스트짜리가 나와서 빼줄 수 있는 친구는 룰루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신비가 필요 없는 조합이라면 룰루를 빼버리고 소라카를 추가시켜주면 되고요. 상대가 신비도 필요 없는데 소라카는 쓰기가 좀 싫다 그러시는 분들은 조이를 두 마리 써주시면 됩니다. 조이도 요술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캐리력이 좀 높은데 앞에서 버텨주는 동안에 아오신과 야소가 딜을 해주는 느낌의 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오신을 할 때는 피갈리 빌드업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초중반 단계의 피갈리와 어떤 타이밍 때 아오신 각을 볼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일단 첫템 곡궁 가져왔고요. 벨트가 나왔네요. 자, 난동꾼과 수호자 페어가 많이 떴죠? 요거는 선택인데 저는 레오나 쪽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라이즈가 떴고요. 이러면 그냥 라이즈 팔고 셋다 사주죠. 초반에 라이즈가 그렇게 피갈리에 많은 도움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팔아주고 페어 위주로 많이 사준 거죠. 자, 그리고 템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돈이 뜰 건데 요 돈으로 나머지 사주면 될것 같습니다. 우르프꾸러미, 인변방, 휴대용 대장간. 요건 뭐 고르기 애매하니까 세 번째 거 골라서 이거 징수의 총 먹죠? 초반에 요걸 빨리 뽑았을 때는 그냥 요걸로 돈 수급을 잘해서 9렙까지 가는 방법도 있겠죠? 일단 지금은 스카너가 이상이 붙은 거니까 난동꾼으로 앞라인을 써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레벨업 하고 별까지 올려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난동꾼 앞라인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수호자 쪽은 팔아도 괜찮겠죠? 그리고 당장 피관리를 하기 위해서 스태틱과 이렇게 징수의 총 니달리 빌드업 해볼게요. 초반에 징수의 총으로 돈을 많이 뜯어서 그 돈으로 잘 굴려주면 1등을 하기가 쉬워지겠죠. 자, 여기서는 일단 스태틱과 어울리는 이즈리얼 페어 일단 사주면 좋을 것 같고요. 공속 관련 아이템이기 때문에 뭐 볼리베어, 스웨인 이런 것도 어울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초반에 좋은 템 주면서 앞라인도 이성작으로 든든하다면 이렇게 잘 이겨주겠죠. 자, 블라디와 이즈리얼이 붙어줬네요. 이건 그러면 이즈리얼로 바꿔주죠. 템 옮겨주시고, 이런 식으로 템은 이성작한테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즈리얼도 스태틱 효율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빠른 레벨업을 통해서 고코스트짜리 유닛들도 빨리 찾아줄 거기 때문에 일단 레벨업 하면서 진행해 볼게요. 자, 지금은 이성작이 3개나 있기 때문에 잘 이겨주는 게 정상이죠. 돈도 잘 벌어주고요. 자, 이번 초법에서는 갑바를 가져왔는데 지금은 태블망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빗비늘을 쓸 수가 있는데 빗비늘까지 같이 받아준다면 돈 수급이 훨씬 잘 되겠죠? 지금 빗비늘 아이템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일단 요거라도 잘 써주면서 진행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처음부터 9렙 가서 아오신 밸류덱을 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돈 수급 잘해주면서 피관리도 잘해주는 느낌이죠. 자, 이렇게 징수의 총으로 돈도 잘 뜯어주면서 빅비늘 아이템 돈도 잘 뜯어주면서 진행해주면서 이기면서 가면은 더욱 베스트고요. 자, 키아나 일단 사줄까요? 지금 암살자를 쓰고 있어서 다음 턴에 넣어줄 수도 있겠죠. 자, 이번 상대도 교환의 장이라 이성작이 굉장히 많죠? 일단은 지는 모습이고요. 돈은 많이 나왔네요. 이자 보죠. 니코? 일단 지금은 앞라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6레벨 때 넣을 앞라인이 나온다면 이렇게 사면서 가시면 됩니다. 자, 아이템 챔피언 필요 없는 건싹다 팔고요. 아, 또 돈이 나왔나요? 돈. 자, 아이템 곡궁. 자, 지금 당장 사줄 만한 챔피언들은 딱히 없어 보이죠? 그나마 올린다면 쉔이나 아니면 니코 정도? 그리고 지금은 레벨업을 해줄 건데 돈벌수 있는 수단이 많기 때문에 레벨업 그냥 해주는 거예요. 빗비늘 아이템으로 돈벌 수도 있고 징수의 총으로 돈벌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돈을 그렇게 아낄 필요가 없죠. 자, 지금 돈 벌어오는 것만 봐도 돈을 아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요거 팔고 이자. 아이템 꾸러미 추방자 고전압. 그냥 무난한 거는 아이템 꾸러미죠. 아이템 좋은 거 제발 모렐로? 이건 좀 별론데요.
해불망을 만들었는데 모렐로가 떠줬기 때문에 별로인 거죠. 일단 지금 당장 모렐로를 줄수 있는 친구가 그나마 이즈리얼? 자, 돈잘 나옵니다. 1원만 더 뜯을 수 있나? 1원, 까비. 요거 니코 2성 갑자기 돼버리면 쓸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져가 볼게요. 1원 이자 정도는 감수할 수 있죠. 자, 이번 상대는 이다스가 빨리 뜬 오비핀을 조합인 상태고요. 상대 돈도 많고 제 돈도 많이 떨어졌네요. 자, 이번 초반 라운드에서는 벨트를 가져왔고요. 여기서 레벨업 해주고 트위치 한 마리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길드 자체 효과로 공속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도 있고 이즈리얼 캐리로 지금 쓰고 있으니까 민첩사수 섞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요거는 즈로 차원문을 바로 만들어줄 건데 곡궁으로 뺄수 있는 게 그나마 거학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빼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초중반은 아무리 조합이 별로라도 빌탱 밸런스 잘 갖춘 상태에서 템만 어울리는 거잘 주시면은 피관리가 너무나 잘 되죠? 그리고 이거 니코 조금만 더 믿어볼게요. 시오유? 근데 지금 시오유를 쓸 자리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들고 가면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돈이 잘 쌓이기 때문에 이자가 받아졌죠? 일단 지금 쓰고 있는 볼리비오 그리고 애니비아도 사볼까요? 지금 만약에 비치 쪽이 잘 떠주면 만약에 니코가 2성이 된다면 그냥 비치 조합 쪽으로 빌드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쇼신 재료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대검 나이스. 이 판은 처음부터 말했죠? 아오신 쪽 각을 본다고. 일단 볼리비오 나와준 거 좋고 이거 볼리비오 2성이면 앞라인으로 살짝 든든해진 거잖아요. 이거 비치 살짝 섞어볼 생각 해볼까요? 이게 시오유도 단일 딜이 좋아서 이즈리얼이랑 같이 때려주면서 들어가는 것도 좋겠죠? 일단 앞라인이 너무 빨리 녹았고요. 요거 설마 이겨주나요? 나이스. 자, 재활용 쓰레기통 단결 데미지 천상의 축복. 이거 태블망 모렐로 둘다 있는 거 불편하니까 그냥 하나 나중에 팔고 정리합시다. 뭐야, 태블망이 또 나왔네. 요건 일단 갈아버릴게요. 그리고 레벨업 해주고 오른이랑 요거 사고 리롤 좀만 돌려볼까요? 진짜 조금만. 그냥 바로 써도 될것 같은데요? 이러면 이제 앞라인이 좀 필요하긴 한데 니코를 섞어줍시다. 요것도 섞고 싶은데 일단 넘겨. 쇼진의 징수의 총에 라바돈 줄까요? 그리고 앞라인에 워머그 하나 줄게요. 그래도 버텨줘야 딜라인 아웃이니 궁을 써주는 거기 때문에 써주기만 하면 세거든요. 써주기만 하면? 그렇지. 써주기만 하면 다 잡아버리기. 이런 식으로 팔렘 리롤 때 아웃이니 떠줘도 그냥 써도 되는 겁니다. 물론 템이 좋다면. 보이도 나왔는데요? 그리고 요게 빗비늘이라서 이렇게 써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빗비늘을 버리면 조합을 좀 이쁘게 넣을 수도 있거든요. 필요 없는 뭐 아트록스, 뭐 볼리비오 이런 거 팔고. 근데 아직은 돈을 좀더 모아주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빗비늘 받으면서 가볼게요. 뭐 침장 하나 주죠. 자, 제가 재활용 쓰레기통 증강체가 있죠. 요럴 때는 진짜 나중에 쓸 핵심 기물한테는 템을 그냥 몰아주시고 나머지 템들로는 나중에 안 쓸만한 기물한테 템을 그냥 몰빵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저걸 다시 팔면 침장 재료가 다시 나오죠. 잠깐만, 설마 졌나요? 저도 돼요. 돈 많이 모았어. 자, 초범 라운드에서는 그냥 조이 한 마리를 가져왔고요. 요건 벨트니까 나중에 뭐 지크나 뭐 벤시해발톱 그런 거 만들고 아오신 옆에 두면 되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약해서 이제 조합 좀 이렇게 바꿔줍시다. 확실히 조이를 쓸 때는 이렇게 요술사를 섞어줘야 확실히 덱파워가 강력해지죠? 요거 앞라인 지금 살짝 부실하니까 지로 차원문 하나 주는 걸로 할게요. 자, 아오신 번개 터지고 이제 아오신이 궁을 쓰면은 거의 다 녹아내리겠죠? 앞라인 아직 잘 버텨주고 있고요. 나이스. 징수의 총도 좋고. 자, 지금도 충분히 잘 버텨지니까 그냥 9렙을 가시면 됩니다. 피 관리 잘 됐고 돈 관리 잘 됐으니까 그냥 9렙 간단하죠. 자, 니코 2성 일단 찍어야죠. 지금 당장 앞라인으로 아주 좋은 기물이니까. 자, 그리고 침장은 항상 있다면 잘 저격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침장 한번 맞히고 안 맞히고 차이가 좀 크죠.
자, 이번 상대는 자야 2성. 보조개 장갑이라 그렇게 강력하진 않죠. 자, 아오신 궁서 준다면 자, 여기서는 무조건 앞라인 탱템이 이쁘게 떨어지는 템을 가져올 겁니다. 왜냐? 아오신 템을 완성시켰으니까 뭐 딜템을 가져올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 아이템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이거 그냥 가져와주죠. 소나 2성? 일단 붙여볼까요? 레벨업하고 넣을 게 없다면 넣어도 되는 기물이죠. 그리고 앞라인이 별로 없을 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각오의 일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온 충격기도 그냥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풍도 하나 그냥 만들어버리죠. 자, 이번 상대는 길드 자야대. 일단 자야를 띄운 상태고 침장도 제대로 맞춘 상태입니다. 저 탈론한테 아오신만 안 물린다면 요거는 이겨준 것 같네요. 아, 질 수도? 여기는 자야템이 너무 좋아서 일단 졌네요. 이거 아오신 이성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사줄만한 거 없고 돈은 최대한 많이 모아주시면서 가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모아야 되냐면 9레벨 50원 정도 돌릴 수 있을 때 9레벨 가주시는 게 확실하게 좋아요. 그래서 요렇게 피관리가 나름 잘 되고 있을 때는 그냥 무조건 돈을 째주세요. 아오신을 쓸 거라면. 아오신은 완성시키기만 하면 좋기 때문에 돈을 확실하게 모아서 완성을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 상대는 삼성 스웨인 덱이고요. 유인수 대천사 정도면은 굉장히 강력한 템이죠. 그리고 지금 타이밍 스웨인 삼성도 막기가 좀 힘들고요. 요것도 나중에 밸류업 잘해서 앞라인 든든하고 아오신 2성 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초법에서는 주검을 가져왔고 요거는 거인 학살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져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롤 좀 돌려보겠습니다. 앨리스는 아니고 월은 야소. 소라카도 일단 사볼까요? 조이 2성 좋다. 아, 근데 이거 아오신이 떠줘야 되는데. 일단 요렇게 한번 가죠. 일단 필요없는 것도 팔아주시고 룰루도 이미 2성이죠. 소라카도 2성이 되면 쓸 거고요. 야소도 2성이 되면 쓸 거고요. 오코 2성작들은 웬만하면 나오면 쓸 겁니다. 자, 그래도 조이 2성이 돼가지고 나름 강력해졌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까도 계속 봤지만 체력 높은 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오신한테 거학을 자석 제거기로 하나 빼서 줄 겁니다. 오케이, 일단 졌고요. 자, 여기서도 리롤 좀 돌려보죠. 사일러스 템을 저거 그대로 그냥 주고 이성작 찍읍시다. 그리고 바드가 나왔을 때는 일단 넣어야 되거든요. 이거 사일러스 2성 됐으니까 앞라인 든든해졌죠? 니코 빼고 바드를 넣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템은 진짜 단단하게 줍시다. 일단 요거는 요걸로 주죠? 그리고 요렇게 주고 보이한테 벤시의 발톱 주는 것도 좋으니까 벤시 발톱 하나 줍시다. 아오신이 최대한 안 물려야 딜을 잘 넣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징수의 총을 빼주고 거학을 넣어줄 거라 지금 미리 빼줍시다. 일단 템 먹어주시고. 자, 여기서 리롤 돌려봅시다. 소라카 2성? 일단 요러면 저는 넣는 편이거든요. 나미 2성도 붙여주시고. 아니 근데 아오신이 안 뜨는데요? 어라? 요거는 일단 소나 빼고 넣어주시고요. 소나 팔고 리롤 좀 더 돌려보죠. 야소 2성 룰루 빼고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요거 솔라리 갈아주시고. 지팡이면 그냥 총금을 줘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총금 주고 라바돈으로 빼고 야소도 2성이니까 거하게 징수의 총으로 요렇게 가죠. 요게 템을 뺐을 때 가장 이쁘게 빼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총검이 있어야 아오신의 안정성도 올라가고요. 아까 자야랑 싸울 때랑 확실히 다르죠. 자, 여기서 궁 써주면 끝. 자, 그리고 제가 9레벨 때 진짜 많이 돌렸는데 아오신이 한 마리도 안 떴죠. 일단 좀 더 돌려봅시다. 아오신 요거 빨리 찾아볼게요. 이기고 삽시다.
그리고 일단 이분이 아오신 두 마리를 들고 계신데, 견제인지 쓰려고 하는 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 리롤 돌려서 최대한 먼저 선점을 해줄게요. 상대가 먼저 찾으면 안 되니까. 오케이, 이거 다음 라운드에 삽시다. 아, 상대 쓰네요. 자, 그리고 본격적인 싸움은 아오신 2성이 됐을 때 진짜 강력해지거든요. 아오신 2성 찍고 제대로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초반 라운드는 총검을 가져왔고요. 요거는 야소한테 템을 줄 겁니다. 일단 저는 서풍 있으니까 배치부터 좀 신경 쓰고 왔다 갔다. 이거 그냥 총검으로 뺄게요. 침장 맞았네. 저는 침장을 맞고 상대는 서풍에 띄워줬고. 약간 쌤쌤인 느낌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상대는 팔렙이기 때문에 제 밸류가 훨씬 높죠. 그리고 제 템도 아오신이 훨씬 좋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쉽게 이겨주는 모습이네요. 보냈나요? 끝. 자, 파이크도 나왔는데 혹시나 파이크 이성작도 소라카보다 먼저 됐다면 소라카 빼고 넣어주시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지금 제 조합이 가장 무난한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나마 상대방의 AP 딜러들이 좀 많다면 소라카를 빼고 룰루를 넣어주는 정도예요. 자, 그리고 스웨인이 구석 쪽에 있어가지고 조이를 심리전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0초 때에 요렇게. 오, 상대 요걸 피해? 오. 일단 상대 6분노 날개 사형변 참비치 스웨인 캐리덱이고요. 시바나도 1성작이네요. 시바나는 상대방도 좀센 조합에 속합니다. 근데 지금 제 조합 있잖아요. 요거 2성작 다 했잖아요. 제가 지금 이러면 거의 아무도 못 막아요. 스웨인은 막을 수도? 스킬 한 번만 더 쓰면 제가 이기긴 하거든요. 스킬 쓰면 이겨요. 이겼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9레벨을 갈수 있고 돈을 진짜 많이 모을 수 있을 판은 이렇게 아오신 밸류 덱 해주시면 1등은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